안녕하세요. 공중사 김상만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서울시 강진구 그 화양동에 위치한 건대 트레비앙 상가 분양 현장에 왔습니다. 뒤에 보시면 이제 건물인데요. 여기는 이제 대로변에 있고 주상복합 상가이며 건대 입구 및 어린이 그 공원 근처에 위치하고 있어서 유동 인구가 상당합니다. 건대 후문 입구와 세종대에 딱 붙어 있습니다. 그 건대 트레비앙 주변으로는 이마트라든지 롯데백화점, CGV, 스타시티몰, 로데오 거리, 그리고 건국대병원 등의 인프라와 어린이대공원, 서울숲, 뚝섬, 한강공원 등이 있으며 강변북로, 동부간선도로, 올림픽대로 등을 통해 가지고 업무지역으로 빠른 이동이 가능합니다. 미래가치로는 지식 그 정보산업 벨트라든지 종합의료복합단지 조성 등 사업지 권역 및 인근 지역 개발 호재로 상권을 활성화되리라고 저는 확신해 봅니다. 건대 트레비앙 건물은 지하 4층에서 지상 3층까지 주차장, 지하 2층에서 지상 2층까지는 상가, 지상 3층부터 18층까지는 오피스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대로변 상가에서 건물 1층에는 스타벅스가 입점했습니다. 여기 스타벅스 있습니다. 건대 트레비앙 건물 뒤로는 먹자골목이 형성되어 있는 상권입니다. 그래서 1층에는 프랜차이즈, 2층에는 병원, 카페, 식당, 미용실 등 입점을 갖다 추천드립니다. 배우 수요로는 건대 약 2만 2천여 명, 세종대 약 1만 4천여 명, 한양대 약 2만 6천여 명과 성수 ICT밸리 상주 인원 약 2만 5천 명이 있습니다. 또한 그 성수동 근로자 약 10만 명과 강남구청 인근 회사와 그 관련 업체 약 10만 명, 그리고 잠실역 인근 사무실과 기업체, 그리고 관련 기관의 상주 인원이 약 7만 명, 그리고 성수동, 강남, 잠실, 그리고 거기 기업체와 관련된 근로자가 약 29만 명, 종로, 그리고 이제 그 외 영등포 마포 상주 인원 약 61만 명, 그러니까 강남 서초 약 100만 명이 넘어가지고 건대 트레비앙 중심으로 이제 주변 인구가 약 300만 명이 됩니다. 이 정도 인구라면은 뭘 해도 좀 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제는 제가 상가 내부를 보면서 계속 또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상가는 임대가 맞춰진 상가입니다. 5년 계약이 되어 있고 200평인데요. 지하입니다. 분양가는 여기서 일하시는 임의원 팀장한테 전화하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